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취하는 건 토우가 어느 정도 들려 있어야 된다. 바닥에 다 닿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클럽을 다 닿는 형태의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공이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너무 낮은 탄도로 갈수 있고,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실수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어드레스 때 클럽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바로 이 실수 때문에 아주 작은 미스샷을 하고서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아주 조금의 뒷땅 혹은 탑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의 결과는 굉장히 어이없이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부터 클럽을 좀잘 좋은 형태로 놓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헤드의 밑바닥, 솔 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다 닿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클럽 헤드를 바닥에 다 댔더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은 굉장히 펴져 있고 너무 서 있는 팔이 좀 뻣뻣한 형태의 어드레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실제로 스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큰 결과로 이어지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그렇게 클럽 헤드, 밑바닥의 솔 부분이 다 닿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어디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렇게 놓아야 임팩트가 맞을 때 정확히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임팩트가 맞을 때, 임팩트가 맞는 당시에는 클럽 헤드가 그렇게 어느 정도 좀 균일하게 바닥에 다 닿아 있는 듯한 형태로 지나가야 골프채 헤드에 숨어있는 아주 좋은 기술들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어드레스를 했을 때다 닿아 놓으면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다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샤프트가 좌우로 어느 정도 휜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샤프트가 좌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 현상 때문에 어드레스 때 이렇게 클럽이 다 닿아 있게 되면 임팩트가 맞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서지면서 클럽 헤드가 토우 이끝 부분만 바닥에 닿게 되는데요. 닿는 면적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만 뒷땅을 쳤을 때 굉장히 땅에 깊게 파고 들어간다든지, 혹은 조금의 탑볼, 조금 바깥쪽에 공을 맞추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클럽이 뒤틀리면서 거리와 방향을 모두 잃는 그런 실수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놓아야 클럽을 정확히 놓는 것인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얀색 아크릴 판이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큰 동그란 판을 준비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가 토우가 바닥에서 들려 있고 클럽의 거의 중심 부분까지 500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어줘야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안정감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비로소 임팩트가 맞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임팩트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앞이 들려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너무 바닥에다 닿아놓고 치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올바른 클럽 헤드 놓는 방법은 클럽 헤드의 토우 부분, 클럽 헤드의 이 토우 부분이 어느 정도 들려 있어야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만큼이나 들려 있어야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때 완전히 단단한 바닥에 500원짜리 동전을 놓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헤드의 중심부까지는 500원짜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어드레스입니다. 물론 본인의 신장 혹은 구질이나 스윙의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이해하고 어드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이언을 치는데 공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낮게 간다. 혹은 너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골퍼분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는 신장이 좀큰 편이다, 키가 좀 남들보다 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골퍼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어드레스를 놓을 때 클럽을 잘못 놓은 게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조금 더 손쉽게 골프 스윙, 그리고 골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클럽 헤드가 들려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바닥에 다 붙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바닥에 붙어서 생기는 문제는 너무 낮게 간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너무 클럽 헤드 앞에가 떠서 아이언이 왼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건좀 괜찮게 가는데 아이언만 쳤다 그러면 공이 너무 심하게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스윙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여성 골퍼분들은 조금 더 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토우가 너무 많이 들려 있어서 왼쪽으로 가게 클럽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이 너무 유난히 아이언만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골퍼분들, 여성 골퍼분들은 특히나 클럽을 한 번쯤 조정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용 클럽은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형태, 그리고 공을 띄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라이각을 조금 더 토우가 떠 있는 형태로 클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윙의 안정감이 생기고, 다른 클럽들은 똑바로 잘 가지만 유난히 나는 아이언만 왼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여성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한 번쯤은 피팅샵에 가서 라이각이 나한테 맞는지, 클럽이 나한테 잘 맞지 않아서 공이 삐뚤어가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팅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 맞는 좋은 클럽을 써야 합니다. 비싸다고 좋은 클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몸에 맞추는 형태의 클럽들은 필요하니까요.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취하는 건 토우가 어느 정도 들려 있어야 된다. 바닥에 다 닿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클럽을 다 닿는 형태의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공이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너무 낮은 탄도로 갈수 있고,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실수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Thank you.